1500년대 그 유럽의 옛날 그 귀족들 뭐 뮤지션이 되라 베이스트가 아니라 곡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장르를 너무 많이 연주를 했어요. 근데 데스메탈부터 트로트까지 네, 하나 둘 셋 넷. 저는 다들 그렇겠지만 그 락음악을 했고요. 좀 락스타를 꿈꾸면서 뭐 그래서 그 베이스 베이스는 사실 개똥도 약에 쓸모 없는 거 같아요. 근데 개똥 같은 존재예요 베이스는 사실. 자, 오늘의 백스테이지는 또 귀한 분 지금 모셔서 우리 데프레파드 때 데프레파드 네, 데프레파드 때 이제 포차 감성 포차 사장님의 울분을 보여주셨었던 우리 모유의 형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박수. 요즘에는 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에도 울분에 차서 요즘에는 좀 내려놓고 요즘은 좀 내려놨어요. 그게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되니까 힐링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남는 게 시간이니까 예. 그래서 오시게 된 그렇죠 예. 오시게 또 여기 보시는 분들도 또 다들 뭐 매니아잖아요 매니악하신 분들이지 뭐 다들 예. 뭐 다른 거 먹방 보고 막 그런 거 볼 시간에 매니아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봐주셔야지 이게 예. 돈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제 조회수도 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홍보를 안 해. 지들만 알아. 아, 집이 몰라. 그러니까. 아, 좀 널리 알리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오늘 이 저 모유님을 모신 이유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기본이. 그렇죠. 집을 지어도 그렇죠. 그 무슨 철근이랑 뼈대랑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밴드 음악에 있어서 베이스란 말이죠. 아 이름 자체도 베이스야. 베이직이야. 이 사람의 베이스가 좋아. 딱 이랬을 때 이 베이스 연주로 한 30여 년간 그랬죠. 예, 뭐 지금까지 치면은 네. 베이스를 잡은 지 이제 30여 년이 이제 돼가는 와중에 베이스 명인 예? 달인을 찾아서 SBS에서 다녀갔다는 소리도 있어요. 방송은 안 나왔지만 예. 또 그래, 이제 기본이 락 뮤지식 뮤직이시기도 했고 그랬죠. 예, 그래서 기본이 되는 음악의 기본이 되는 이제 락 베이스에 대해서 한번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예. 베이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네 줄짜리 악기죠. 기타와 네. 드럼의 중간에 다리를 1500년대 그 유럽의 옛날 그 그게 왜 콘트라 베이스, 뭐 더블 베이스, 뭐 업라이트 베이스, 스탠딩 베이스 그 명칭이 다양한데 원래 이제 우리는 그 미국 음악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1910년대 이 재즈 뮤지션들이 튜바로 베이스를 하다가 아 이거 좀 뭐 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그 이제 더블 베이스를 그걸 가지고 이제 베이스 음을 잡기 시작하면서 네. 소리가 작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91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팬더 아저씨가 네. 드디어 이제 일렉 베이스를 발명을 네. 하면서 대중음악의 역사가 확 바뀐 거죠. 그렇죠. 베이스가 딱 되면서 물론 그 전에 팬더 전에 뭐 깁슨 뭐 리켄버커 그런 데서 만들긴 했는데 대박난 네. 건 대중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더 궁금하시면 검색해 보세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요. 네. 뭐 우리가 네. 무슨 뭐 나무 위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나무 네. 위키 찾아서 하는 건데. 아, 네. 그렇죠. 되게 전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저는 다들 그렇겠지만 그 락 음악을 했고 좀 락스타를 꿈꾸면서 음악을 시작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베이스를 연주하면은 락스타보다는 뮤지션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락 음악 자체도 너무 그 인프라가 작고 대중들에게 접근되기도 쉽지도 않고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인기가 없는 베이스라는 악기를 한다는 건 이건 뭐 사실이에요. 우리 뭐 금베이스 금베이스 하는데 그거는 밴드는 만들었지만 네. 구색은 갖춰야 되고 베이스 치는 애들은 없고 그래서 금베이스 금베이스는 사실 개똥도 약에 쓸모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개똥 그러니까. 같은 존재예요 베이스는 사실. 그런데 그래도 베이스로 뭐 좀 잘 하고 싶다 그러면 뮤지션이 되라. 베이스트가 아니라 곡도 쓸 줄 알아야 되고 뮤지션 여러 가지 할 줄 알아야 되고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니키식스 머트리쿨의 니키식스 형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 형이 네. 무슨 막 밤새 화성학 공부를 하겠어요. 뭐 아니 뭐 코드 스케일 그런 공부를 하겠어요. 그냥 약 발다가 뭐 이렇게 이거 하면서 그냥 그 돈을 벌고 그런 삶을 다 꿈꾸지만 네, 그거는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그렇죠. 베이스를 하려면 베이스 열심히 하면서 다른 것도
해야 돼요. 네. 따지고 보니까 유명한 금베이스가 없어 우리나라에도. 맞습니다. 아 누구 하나 있긴 있다. 요즘에 뜨는 그 이태현 아저씨. 그 태훈이 형님은 뭐 오래전부터 유명했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 그런 베이스트가 돼야 돼요. 그 형님은 잘 하고 돌아다니시잖아요. 뭘 해도 연주도 잘 하시지만 그냥 베이스만 파는 게 아니라, 예, 베이스만 파는 게 아니라 베이스도 잘 하지만 잘 하고 돌아다니고 그 유일하게 그렇게 나름 살아남으셨는데 진짜 예. 유일무이하대 딱 하면. 예. 근데 태훈이 형님의 그 정도의 베이스 실력으로 그 정도의 이름을 갖고 어떤 그 정도의 성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소소하다는 거예요. 소소하죠. 네. 네. 그 이제 물론 락에 기반을 둬서 네. 뭐 제 나름대로 락 베이스로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하긴 했지만 팀이 일단 오래 못 가고 그런 한 팀을 쭉 못 가고 어떤 환경 때문에 혹은 뭐 멤버 간의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각인시킬 만한 팀을 오래 하지는 못했어요. 안타깝네. 네. 근데 데스메탈부터 트로트까지 네. 재즈까지 아. 뭐 브루스 얇고 넓게 다 가져와. 아, 들어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뭘 다시 하려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 그래요? 네. 이런 거 아닌가 모르겠다. 잠시만. 자. 어제 하루 급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손목도 아프고 막 물집도 잡히고 아 이거 틀릴 거. 자 라인 하나 그 쳐볼게요. 그냥 요 정도만 해야 되겠다. 이게 뭘까요? 이게 미스터빅 그 범프 어헤드 앨범의 콜로라도 불독의 아~ 그 예, 중간에 나오는 베이스 라인. 이게 미스터빅 하면 이제 빌리시안. 예. 예, 빌리시안. 근데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아 이거 좀 멋지게 쳤었어야 되는데 빌리시안도 그렇고 그 유명해 그 유명한 해외 뮤지션들이 간혹 인터뷰할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난 악보를 못 본다. 아 악보 못 보는 유명 락커 많죠. 빌리시안도 그런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분들이 뭐 진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못 보겠습니까? 어떤 음악적 그런 뭐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문적인 이론이라든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빌리시안 형님이 뭐 네. 엄청난 속주로 유명하지만 네. 제가 이 콜로라도 불독을 딱 들었을 때 왜 놀랐냐면 흔히 얘기하는 재즈 워킹 라인이에요. 여러분들도 밴드 내에서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뭐 베이스 너 기타 안 되니까 베이스를 쳐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갔든 네. 내가 베이스를 들어갔든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거 뭐 외국 뮤지션들이 악보 못 보는데 나도 악보 못 봐 이게 자랑이 아니라 최소한 뭐 이렇게 하나 던져주면 라인이라도 만들 줄 알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냥 기타랑 똑같이 루트 치는 게 베이스의 전부인 거야. 그러면은 그게 잘 어울리면 다행인데 여기서는 뭐 좀 해야 되는 건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걸 못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걸 못 하는데 난 악보 못 보고 난 그냥 난 헤비메탈 락인데 내가 이거 알아야 돼? 그건 아니거든. 알 건 알아야 된다. 알 건 알아야 된다. 네, 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악보를 못 보는 그런 뮤지션들도 악보를 못 본다는 얘기를 그대로 받을 게 아니라 그 정도 할 수 있는 이게 좀만 더 파다 보면은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겉핥기식으로 끝내는 게 좀 아쉽다. 그렇죠. 네, 그런 네. 얘기를. 나 이거 왜 갖고 나왔지? 이게 참고로 8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야 이거 어디 그 스펙터. 스펙터. 그 스펙터 베이시스트로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 아는데 판테라. 그렇죠. 렉스 브라운. 그렇죠. 네. 판테라 거 하나 해야겠네요. 아 여러분 판테라입니다. 야. 야 여기 제가 이번에 5 미니 처롱에 나오는 라인인데. 빅메탈 하면은 빡센 음악 하는 베이스들이 특히 그게 심한 게 특히 루트 음병. 그게 뭐예요? 기타랑 같이 유니즘만 치는 거야. 아, 그게 똑같이 그냥 이렇게만 베이스 그냥... 필요 없어. 치지 마. 치지 마. 하지만 친다면 베이스가 4인조인데 기타가 솔로를 해. 그러면 그 솔로에 맞는 뭔가 좀 라인 같은 거. 아. 우리가 또 그런 것도 좀 만들 줄 알아야죠. 중간에 이런 라인 나오는데. 나 뭐 이렇게 뭐 이런 라인이 나오는데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게 그 판테라 그 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좋아하는 밴드를 연구하다면은 어떤 라인을 좋아하고 많이 쓰는지 알게 되잖아요. 이분들은 그렇죠. 슬라이드를 이용한 사연음을 좋아해요. 16비트를 응다 이런 식으로
이게 근데 하나 둘 셋 따우다 따우다 이게 사, 이게 꼭 사연음처럼 들려서 요거 실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연음을 사예요. 네, 사연음인데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건데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에서 카피하는 영상을 보다 보면 이렇게 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절어 절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들리니까 그러니까는 들리는 거에 속지 마시고 확실하게 리듬 트레이닝을 많이 해두시고 이런 슬라이딩이나 해머링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그런 16비트 같은 거를 헷갈리지 말라. 이거 베이스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 한 가지 얘기를 더 할게요. 짧게 쉬지 않아. 쉬자. 2011년도에 제가 2011년도에 하던 밴드가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네, 인기가 좋아지기 시작해갖고 네. 일본 소니에서 사람이 한 명 자기랑 미팅이 있어서 오는데 네. 너네 음반을 이분한테 권해준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이 우리 공연을 보러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태원 우드스탁이라는 곳 아시나요? 아우 거기 네. 예. 그냥 술집이죠. 네. 거기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장소가 어디든 딱 보면 알죠. 네. 이 밴드 뭐 일본에서 와서 뭐 어떻게 한번 할만할까 안 할까 딱 아는데 문제가 이게 이런 트레이닝이 안 되어 있고 너무 감으로만 그렇게 오래 연주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컨디션이 막 따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우리 컨디션이 그 멤버 한 명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딱 공연을 시작하니까 그분이 딱 정장 입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딱 좁잖아요. 입구에 콘서트 박스 옆에서 딱 보고 있더라고. 두 곡 딱 끝나니까 가버리더라고. 아, 네. 됐다. 됐다. 아예 아니다. 예. 네. 아. 근데 관중들이 팬분들은 좋아서 보셨는데 이게 이제 그냥 우리가 좋으니까 본 건데 이거를 진짜 어떤 어나더 레벨이 되려면 우리 꽉 차 있는 연주를 해야 되거든요. 네. 모든 멤버들이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그런 그 컨디션의 난조가 없으려면 연습뿐이에요. 축구 잘하는 사람들은 컨디션 안 좋아도 골 넣잖아요. 그렇게. 연습 많이 하고. 예. 손흥민이 됐겠냐. 예. 공연 끝나면 아 오늘 공연 망쳤어. 그리고 오늘은 좋았어. 오늘 공연 이상해. 이게 이거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 그러면 안 돼. 뭐 무대 분위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덜했기 때문이에요. 한 주를 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공연을 망친 겁니다. 네. 그다음 이번에는 변박. 예. 변박 곡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뭘 갖고 올까 하다가. 그나마 변박 중에서도 베이스가 확실하게 잘 들리고 그래서 익스트림 그 웰힝 포도 펀치 라인 중에서 아 익스트림 네네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집중력이 요하고 왜냐면 이때 같이 가주는 게 아니라 다 따로 놀아요. 게다가 기타는 솔로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베이스가 잡고 가야 되는 거. 이런 간단한 8비트 리듬 같은 거를 네. 계속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연습하는 거. 뭐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 아씨,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동치미 그런 프로그램에서 오 막 이런 거는 혼자 방에서 하고 녹화해서 뮬에 올리고 유튜브 올리고 그럴 때 하고 여러분들이 밴드 안에서 베이스를 하려면 밴드 안에서 누가 막 이런 거 누가 이런 거 막 집에 가! 이런 거 누가 언제 할 거예요? 막 이런 거 하지 마. 베이스 솔로 이런 거 하지 그런데 말고. 그 밴드를 하려는 애들은 이런 게 멋있어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진짜 뮤지션이 되려면 베이스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뮤지션이 되려면 슬로우 락, 8비트 슬로우 곡 이런 거 잘 쳐야 나중에 곡 쓸 때도 좋고 아니 진짜 드럼도 느린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냥 무슨 뭐 메탈릭 하고 쭉딱쭉딱쭉딱 하면 대충 하면 될 것 같아. 그거 똑같은 거를 느린 거 막 발라드 같은 거 해보자면 이게 치는 게 되게 어색해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버티는 게 힘들거든. 그래서 진짜 많이들 특히 베이스는 자체가 그래요. 귀를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들 틀리시는 게 뭐냐면 뭐 이런 라인이 있어요. 뭐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이제 이게 16비트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건 좋아하거든. 이런 건 좋아하는데 현란한 거. 이런 건 좋아하는데
부분은 나는 이걸 하고 싶은 거야. 나는 여기서 욕심이 생기고 빨라져요. 그래서 다음 박 첫 박이 오기 전에 이미 이게 끝나 있어. 이게 되게 미세해요. 그래서 괜찮아. 그냥 홍대에서 공연하고 그러고 다닐 거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누가 진짜 1번이라도 내고 아니면 누가 1번에서 공연 보러 왔는데 쟤들 괜찮은가 보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 그냥 집에 간다는 거지.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놈들아. 집에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 세션 할 때 진짜 엄청나게 뭐 무슨 얘기까지 들어갔냐면 제가 그때 베이스 구력이 그래도 한 13년 차였는데 야, 너 지난주에 그 우리 교회 다니는 애가 베이스 치는 애가 없어갖고 그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베이스 사가지고 지난주부터 찬양하기 시작했거든? 꼭 개보는 것 같다. 나한테 딱 이러더라고. 13년 차한테.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제대로 묻히면. 그러면서 진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내가 왜 뭐가 이상한지도 모르겠고 막 재밌게 막 연주를 해야 되는데 또 왜 그런 거에 너무 꽂히면 내가 잘못된 게 뭐가 있을까? 막 그런 거에 또 막 너무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됐어요. 어디 가서 뭐 내가 뭐 곡 하나 낼 건데 뭐 쳐줘 그러면 다 좋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제가 그 고민하고 노력한 시간들이 뭐 결국 헛되진 않은 거였죠. 네. 그래도 결국엔 지금 이제 육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이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바에는 곡을 기깔난 걸 써서 그렇죠. 잠깐 그러면은 요거 여기서 잠깐 이제 그 모현님 얘기를 잠깐 끊고 우리는 더우니까 선풍기 좀 놓고 그럴까요? 선풍기 좀 놓고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저 락 베이스의 어떤 이제 유명한 곡들 얘기를 해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그 이어나가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얘기만 해야 되니까 베이스 봐야지.